안녕하세요.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 및 지원하고 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. 자, 매년 5월은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하는 달입니다.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되는데요. 설령 이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특별히 2019년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반기 신청 안내문도 별도로 받게 되시고요. 자, 이런 장려금 안내 대상자 어떤 분들에게 이런 안내문이 나가게 될까요?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장려금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안내문을 받아서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을 하고 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런 장려금을 심사를 거쳐서 지급받게 됩니다. 자격 요건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조금 다른데요.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. 자, 안내 시기입니다.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5월 달에 정기 신청하시면 9월 달에 지급받으시게 되고요. 혹시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십니다. 자, 근로장려금, 반기 신청은요. 근로장려금은 가능하시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8월 달에,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2월과 3월에 걸쳐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우리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. 자, 반기 지급 제도입니다. 원래는 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지급이 됐습니다. 근데 이런 장려금을 좀 필요한 분들에게 조기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. 자, 조기 지급, 가지급 성격입니다. 가지급 성격이라는 거는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가지급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우리 상반기 신청은 8월 달에 해서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6월에 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각각 35%씩 지급받으시게 되고요. 9월 달에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. 자, 근로자녀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ARS 전화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. 간편하게 모바일 어플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. 우리 각각의 방법 중에서 중간에서 보시면은 개별 인증 번호라는 게 있죠. 개별 인증 번호라는 거는 그 번호가 있다는 것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런 인증 번호가 없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. 장려금의 지급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당연히 지급이 가능하겠죠.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심사 기간은 통상 한 3, 4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. 5월 정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9월 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. 2019년 상반기분에 대해서 신청하셨다면 12월, 그리고 하반기는 2020년 2월에 지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9월에 정산한다는 말씀 드렸었고요. 자, 신청 당시 금액이 얼마다라고 안내가 될 수 있는데요.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5분 특강 원나 세무사였습니다.